오늘도 무주승사의 법문 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도 그 무주승사 편이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얇은 얼음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세히 들어주시면은 은하에 대오라. 은하에 대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 이런 말을 듣고 그 은하에서 대오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일념으로 지극히 잘 듣느냐에 따라서 깨닫고 안 깨닫고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무주선사는 매일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유연자는 천리통이요, 무연자는 인대면이나 불상식이라. 항상 법문하는 가운데 자주 말씀하시기를, 인연이 있으면은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통하고, 인연이 없으면은 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항상 있어도 천리나 멀리 떨어진 것처럼 거리가 서로 멀다. 확실히 공부에 대해서 선지식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공부가 결정이 난다고 항상 무주선사가 자주 대중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말씀이거든요. 달마시 님도 반야다라 존자를 40년을 곁을 떠나지 않고 모셨어요. 시봉을 했단 말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스승과 더불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공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마쳤다고 하거든요. 그 밑으로 모든 선지식이 다 그렇고요. 위에 이 무주선사 위에 적정이라는 선사는 스승을 얻고 매일 그렇게 모셨다고 전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서 법을 전수받고 전해주고 했는 것이 된다. 스승을 믿지 않고 혼자 30년, 50년을 앉아서 해도 공부와 해결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나는 스승이 없어가지고 혼자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깨달았지만은, 나 이외에 이후로는 절대 스승 없이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경에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데는 항상 선지식을 떠나지 않고 철저하게 매지를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경책을 받고 점검을 받고 그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해서 쇠를 달구듯이 선지식한테 가르침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나도 선방에 다니면 나는 선지식한테 자주 들어가서 방을 막, 내가 방망이를 맞더라도 자주 가서 묻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들은 한 철을 살아도 선지식 방에 가지 않아요. 묻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으러 가자 이러면 아유 나는 안 간다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무주선사 말은 그 말입니다. 확실히 믿고 적극적으로 공부 가르침을 받는다면 멀리 설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주 가까이 서로 한 몸처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곁에 있어도 매일 얼굴을 봐도 공부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천리나 멀리나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다만 법을 깨닫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것이 부처를 보는 것이고 이것이 많은 경전의 완전한 요체, 중요한 요체 요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법을 깨달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자꾸 뭐를 일러주기를 바랬는데 일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한마디 물어서 대답을 안 해줘도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하상이 항상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안전자 하상이 자하에 심상에 교계 제학도자는 공착은설하고 시시 인도 전중의 방해이다. 문 중인 불해라. 하상이 항상 앉아 자정하고서 늘상 여러 대중에게 학인들에게 훈계를 하였다. 은설에 너무 말해주는 은설을 따라서 자꾸 알라고 따라가서 집착하지 마라. 그걸 경계했다. 때때로 논 가운데 논에 우리가 밭하고 논이 있잖아요. 논 가운데 가재와 방계에 대한 질문을 그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대중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하였다. 그러니까는 어느 선방에 조실스님이 그 수자를 입성신이 보고 잠깐 내 방에 좀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수자가 입성신님이 가가지고 조실스님께서 너 보자고 하는데 조실스님께 가서 수하고 가서 찾아가라. 그게 이제 입성신이 말을 듣고 수자가 조실방에를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조실스님이 그 찾아간 수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가만히 입성이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가 본데 뭘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밖에서 문에다 귀를 대고 가만히 이제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밖에서. 근데 뭐라고 공부에 한말 얘기하더니 그 수자 보고 조실스님이 잠깐 이 곁으로 오너라 이래거든. 그게 곁으로 오라까지 그 말은 밖에서 가만히 들었는데 귀에 대고 뭐 살짝 얘기해 주는데 그건 안 들려. 그리고 너만 알고 가거라. 아, 예 하고 저를 삼배 올리고 나왔거든요. 그 나왔는데 이제 그 입성이 그 수자 보고 불러가지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너한테 귀에 속닥거림이 한마디 해주는 건 내가 못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을 했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한 게 그 수자가 하는 말이 입성심한테 내가 혓바닥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난 너한테 말 절대 못 해준다. 죽으면 죽었지 너한테 이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에 입성신님이 깨달았어요.
그 말이 입성신임이 깨달았더니 학체를 대우를 했습니다요. 그래서 반개, 논의 반개가 뭐 어쩌고 까재고 어쩌고 하는 말은 그거는 논 가운데 일인데 그거는 관련된 공안이 조당집에 있는 말이라 해요. 조당집에. 조당집에서 나오는 말인데 대자하상이 있습니다. 그 조에 그 나오는 말인데 대자하상은 백장의 법을 이은 선사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때 당시에 그 스님께서 이 말이죠. 행각시에 행각이라 이제 결제 마치고 산철에 이제 행각을 한다고 스님 서에서 이제 산을 이제 넘어갑니다. 3인이 동행하더니 하는데 봉견 여인 수도 차에 문하대 태산로 하처고요. 대자 선사가 행각을 할 때에 세 사람이 동행을 하다가 산골에서 논이 쭉 산골 논다랭이 많이 있는데 여인이 나수로 비어가지고 거두고 있는 것을 보고서 물었다. 이 산을 내려가자면 어느 길로 가야 하오? 하고 물었다 이게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똑바로 가십시오. 대답이라 그 여인이 똑바로 가십시오. 그러니까는 사가 이르되 전두 수심인데 가득마오. 앞쪽에 물이 너무 깊은데 앞에는 물이 너무 깊은데 건널 수가 있겠소? 어떻게 이걸 건너가겠소? 스님이 그래서 그러니까는 여인이 대답하되 불석각입니다. 발이 젖지 않습니다. 여인의 대답이요. 발이 젖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또 대자상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느냐? 상한도는 더 염하호에 한대 하한도는 더 염하물 차제호이다. 위에 논따랑이 변은 잘된 듯한데 아래 논따랑이 변은 어찌 잘되지 않은 건 모양이요. 여인한테 그랬어. 위에 논따랑이 보니 잘된 것 같은데 밑에 논따랑이 보니 잘 안 됐어요. 보니까 그 대자상이 여인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가 또 그럽니다. 한도는 총피방의 깃각입니다. 아래 기슬개 논따랑이 벼가 잘 안 된 것은 까재와 방개가 먹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또 대자상이 그럽니다. 아, 태양성이로다. 이제 여인 보고 아주 냄새가 참 대단히 좋소이다. 냄새가 좋소이다. 이래서 여인한테 그 여인이 이르되 무기식입니다. 나는 호흡으로 숨쉬는 게 없습니다. 또한 냄새도 나는 것이 없습니다. 대답의 여인이. 그러니까는 이제 대자상이 또 그럽니다. 주제 신마초. 그대는 사는 곳이 어디요? 그래 물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또 대답합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바로 저기 저 삽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집 안에 그 여인 집에 보살님 집에 가서 차 좀 한 잔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네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래 이제
별을 비던 걸 낫을 놓고 내려갑니다. 여인 집으로. 그래, 그 여인이 스님 셋을 맞이합니다. 맞아서 한 덩이 차를 딱 가서 우려가지고 내가지고 차 안에다 우려서 스님한테 그럽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차를 신통으로 잡숴보십시오. 이래요. 신통을 부리가지고. 대자 스님하고 세 스님이 망연자실해가지고 앉아서 그냥 차를 들지도 못하고 있자. 가만히 그냥 차를 못 먹고 있으니까 그 여인이 말하였다. 하하. 그럼 내가 신통을 부려서 스님에게 한번 보여드리리다. 그래요. 그리고는 차관을 딱 들고는 들더니 바로 차를 쫙 세 잔을 따르고 자기 앞에도 딱 따르고는 자기 앞에 따른 차를 척하니 마시더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세 스님한테 여인이 신통을 그래 보여, 여자가. 아주 참 멋지게. 나는 이렇게 신통을 멋지게 보여준다. 쫙 차단을 들더니, 따르더니, 자기 앞에 딱 따르더니, 자기 차잔을 딱 착 마시더니, 자, 스님들은 아시겠습니까? 이 신통을 아시겠어요? 이 물어. 참 중요한 말이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해서 그 낙산사에서 전에 그 고함 스님이 방에 앉아 있는데 그 기자들하고 무슨 장관하고 국회의원이 찾아왔어요. 그때 내가 이제 옆에 있었는데 아유 저 스님 죄송스럽지만은 한번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오. 고성은 높은 고성은 신통이 자제하다는데 스님 오늘 스님께서도 우리에게 신통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함 스님이 하하하 웃으시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걸어나가더니 원주야 오늘 손님들이 왔으니 차를 한 장 잘 차려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다시 걸어서 방으로 들어 앉아요. 그래 아시겠습니까? 그러시대. 그 국회의원하고 세 사람이 장관하고 또 무슨 사장하고 뭐 이래 몇 사람이 왔는데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신통을 보셨으면 뭐라고 대답이 있어야지 그래 말을 없이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게 되도록 글쎄요 우린 신통을 못 봤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또 보여달라고요. 신통을 또 보여드릴까요? 또 고함스님 이러더니 염두를 착 들더니 착착착 시하리더니 착 들더니 그 사람 목에 달에 걸어주면서 아 아시겠는가? 또 이렇게 그래 아이 얼른 받은 게 염두를 받은 준 게 좋아 받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래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인사하고 그래 갔는데 공부를 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대자 선사가 세 사람이 갔잖아요. 냄새가 대단히 좋소이다.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기식이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기식이 원래 없어서 냄새조차도 없소이다. 그러니까 사시는 곳이 어디요? 또 이랬어? 그러니까 죽이라고 손가락으로 삽니다. 그럼 가서 차나 한 잔 좀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아이, 그럼 좋습니다. 가시지요. 그래서 나락을 비다가 내려간 거 알겠어? 가가지고는 앉아서 차를 따라가 갖다 놓고는 스님들 신통으로 한번 잡숴보시오 했는데 세 스님이 한 사람도 그걸 먹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기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다면 내가 신통을 한번 보여주겠소.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럼 한번 신통을 내보시오. 이렇게 한 게 여인이 차를 착 따르더니
찾던 자기가 뱉다는 걸 딱 들쳐마시더니, 자, 이 신통이 여하오, 이 신통이 여하오 어떠하오? 아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제 인용해서 대조선자가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그 말로 법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법문을 하는데, 오, 인왕 범지라는 시에, 이제 그 인왕 범지 시가 있는데, 거기에 해안 근공심하고 비간 총루공하고 대면설 불식이라. 효이 모성동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당시 왕범지라는 당대의 시성이 있었습니다. 시를 인용해서 말하였습니다. 지혜의 눈은 텅 빈 마음과 가까우니, 해골의, 이 해골, 이 눈에, 이 구멍 뚫빈 거 이거 있지, 이거. 우리 눈, 코기. 구멍 뚫빈, 뚫핀, 해골에 뚫핀 구멍과는 상관이 없다. 지혜의 눈이 텅 비어서, 마음이, 그렇게 피어있는 마음이 딱 하나로 되어 있어서, 해골 이 눈 뚫핀 구멍과는 상관이 없다. 마주하고 말을 해도 알지를 못하니, 그대 엄마 성을 동시라고 속였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눈을, 눈동자를 굴리고 서로 마주보고 하는 얘기에서 바로 보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도 바로 못 본다 이거라요. 왜냐? 우리가 앞에 나타나 있는 그 모양, 하는 행동, 그것만 따라가서 보다 보니까는 그 배후의 이면에 무한한 일구의 진리가 있는 것을 못 보는 거라. 항상 못 봐요.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못 보니까 부처님이 일생 동안 말씀한 것이 거짓말로 어린아이들 달래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든 걸 방편으로 만든 것 같다. 또 아무 이름도 명상도 원래 없는데 거짓 이름으로 만들어서 너의 그건 그 말이라 마주하고도 말을 해도 알지 못하니 여러분이 몰라 모르니 어찌하느냐 그러면 이걸 알게 하려면 가짜로 자성이니 진여자성이니 성품이니 지혜이니 반야니 안욕따라 삼양삼보리니 뭐 이런 이름을 가짜로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이 말이라 그는 너의 그대 엄마 성을 동시가 아니라 동시라고 너 엄마 성은 동시다 이름이 속였다기라 속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마주 보고 대할 때 진면목을 보지 못하니 거기에다가 가짜 이름을 붙여서 알게끔 해줘서 가르치니라고 팔만대장경이 나온 것이고 역대 조사들이 1700공안이 나온 것이라 응? 유수 노인이 백화상하되 제자 진유 처자 남녀 근속이 정사 투 화상 학도라 이 말을 듣고 이 법문을 듣고 몇몇 노인이 노인들이 화상에게 말하였다. 저희들은 모두 아내 처자 근속이 있어 아내와 자식이 및 남녀 근속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버리고 화상에게 투신하여 기이하여 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이 법문을 대주선사의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가지고 신심이 나서 다 버리고 스님한테 기이해서 도를 배우기면 어떻겠습니까? 이랍니다. 그러니까는 화상이 말하였다. 도는
도라고 하는 것은 닦을 수 있는 형체가 없다. 도를 닦는다고 한다면 벌써 틀리다건. 도는 닦을 수 있는 형체가 없고 법 진리라고 하는 법도 증명할 수 있는 형체가 없다. 그런 것은 없어. 다만 한가로이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때마디가 다 도가 아닌 것이 없다. 전부 다 도다. 이거는 뭐냐? 무렴, 무심, 무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렴, 무심, 무주, 무의. 무심, 무렴. 먼저 번에 말씀 많이 드렸지요? 무심, 무렴, 그랬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 기억, 일체 그런 거 기억하는 게 없다는 거 말입니다. 일체가 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이 한가로이 조용히 앉아서 이 말이야. 일체를 그런 것을 기억하고 와글와글 잡듯 일어나는 일체 생각이 그런 게 없다면 이 말이에요. 일체가 마디마디가 일체가 다 도가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물었다. 이 말을 아시겠습니까? 무주선자가 이제 노인한테 그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말 없이 대꾸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하상이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다. 붓이 머리가요, 남녀 난단중이로다. 여시 뭘 가로는 진호 부덕주로다. 처는 며느리라고 하는 처, 며느리, 며느리에서 며느리와 아들이죠. 며느리는 털이 빠진 칼이요, 칼. 이 목에 죄인들 칼, 목에다 채우는 거 있잖아요. 구멍 뚫린 판때기 속에 목만 내면 칼을 채우잖아요. 며느리는 목에 찬 칼이, 칼이란 말이요. 칼의 형구요. 남녀 자식은 수갑을 채운 것이로다. 세상 사람이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여시 뭘 가로다. 그대는 싸구리다. 싸구리 노예들이라. 노예 그늘 다 늙어서도 거기서 달아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구나. 이 세상 사람이 남자, 여자, 부모, 자식이 마치 감옥에 형틀에 목을 채워놓고 있는 것 같고 수갑을 서로 채워놓고 이어놓고 사는 것 같다 이기라. 부모, 자식, 형제, 부부간이 다 그렇다 이기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거기 얼매해가지고 여러분이 못 나오잖아요 지금. 그 매일까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아니 법문도 따고도 따르르 전화만 나와서 받고는 지금 어디가 있어? 빨리 집에 안 오고 뭐해? 그러면 아 예, 갈게요. 그러면 이거 다 집어던지고 가잖아요. 집어던지고 가. 이거를 말하는 거요. 이거를. 어? 그래서 어느 사람이 가다가 도산에 가다 곰을 큰 곰을 만났는데 죽게 생겼어. 막 도망가다가 안 되겠어서 큰 나무 기둥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 곰이 나무에 와서 기둥에서 딱 잡아. 그 저쪽에서는 사람이 지금 곰하고 서로 잡고 있는 거라. 복판에 기둥을 놓고 잡고 있어. 사람이 곰 그 다리를 놓으면 자기는 죽어. 거기 잡고 있다가 저 사람이 진행하는 게라. 아, 이리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야, 이 곰을 잡으면 쓸개가 있을 만한데. 이 내 혼자 잡기는 하고 우리 같이 공동으로 잡아서 합시다. 아 그래요 좋지요. 그래서 제가 딱 빨리 잡아 거기 딱 잡으면 곰 두 다리 딱 잡은 게 아이고 나는 이제 살았다 가면 산중에 주량만 놓더라. 그게 뭐냐?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는 일생 동안 부모가 그 좋지 못한 애착에 걸려가지고 고생 별놈의 희한한 고생을 다 하지 뭐. 자식을 위해서는 지옥을 마다 하겠습니까? 어? 뭐를 마다 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가진 그 고생을 다하며 하다가 다 하고 난 뒤에는 자식 결혼하고 자식이 다 하고 그래서 하면은 아이고 그만 자식한테 다 자기 생활하는 거 모든 걸 다 그 물이 준다다 안방 열쇠는 며느리한테 전해주고 어 고방 열쇠도 다 전해주고 모든 걸 전해주니 거기 그 형국이 그 형상이 바로 사람과 곰이 서로 붙들고 있는 걸 놔주는 것 같다. 세상 사람이 지금 그리고 산다기라. 그 지금 대조선사 그래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인 늙어서도 그대들이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래 살았구나. 그 노인들한테 하는 소리야. 노인이 다 처자건속을 이제라도 버리고 스님의 기회에서 공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는 며느리는 마치 목의 형태와 같고 자식은 수갑을 채운 것 같고 서로 남녀노소 부모 자식 형제간이 모두 그와 같이 싸구리 노예처럼 그래 사는구나. 다 늙었어도 지금 그래 나오지 못하고 달아나지 못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인 남제사성이 요광 대산하야 예배 사상하사대 사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에 그 많은 대중 중에 스님들이 다시 금남이라는 여러 선사들이 오대산을 가려고 하상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다. 금남에 있는 여러 선사 스님들이 쭉 나와서 아유 스님 저 대조선사한테 인사를 하면서 저희는 오대산을 좀 다녀올까 합니다. 이제 법문하고 난 뒤에 이제 다 그래 그러니까 하상이 물었다. 대덕들은 어디로 가는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그러게 예 문수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계신다고 해서 문수사님께 예배드리러 오대산으로 갔다 올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대주선사가 그 스님들한테 하는 말이 대덕들이여 부처는 몸과 마음에 그대 몸과 마음이 있거니 문수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망념이 망년된 생각이 있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이 부처를 뵙는 것이고 어찌 수고로이 멀리 가려고 하는가? 멀리 가서 그래요. 찾아가서 뭐 거기까지 가서 수고롭게 크게 가서 뭘 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는 여러 선사들이 가려고 하였다. 하상이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다. 미자 낭파하고 순산예 토파로다. 문수지 멀지하니 배불 몇 미타로다. 길을 잃은 그대들이여 파도 속을 헤매고 또 헤매는구나. 산을 떠돌며 언덕배기에 절을 하니 그대들이 산을 가고 언덕배기에 대고 그다 절을 만한다 이기라 절을 하니 문수사리에만 빠져 있으니 부처를 등지고 부처를 등지고 미타불을 찾는구나. 부처를 등에 네가 짊어지고 부처를 아미타불을 지금 찾고 있구나. 너는 부처를 등에 짊어지고 있으면서 부처를 등에 쥐고 있으면서 아미타불을 너는 찾고 있느냐? 이제 지금 대조선자가 지금 그 선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상이 차를 마시려고 하는 차에 법문을 하고 이제 대조선자가 차를 이제 또 마시려고 하는 차에 이 말이요. 그날 장군부 나라의 장군부라는 그 큰 관청이 있는데 이 말이요. 난관과 시랑 또 시여 그런 분표서라는 장군 이런 분들이 가까이에서 30명이 찾아와서 예배를 올리고는 자정하고 그 대조선사에게 하상에게 질문을 하였다. 우리가 지금 스님에게 찾아온 거는 뭐 하나 좀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높은 벼슬하는 분들이 장군들하고 와가지고 그래요. 차를 대단히 좋아하시는군요. 이제 대조선사한테 그러니까 대조선사 그래요. 맛소라고 합니다. 맛소. 라고 말하고는 바로 차에 대한 개성을 말하였다. 유곡의 생령초하니 감히 인도문으로다. 초인
책이여 봐야 밈의 임요로다. 깊은 골짜기에 신령한 싹을 태우니 도에 들 수 있게 해주는 친구로다. 깊은 골짜기에 신령한 싹이 트니 도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친구로구나. 나무꾼이 잎사귀 뜯어서 좋은 맛 잔 속에 흘려들게 하였네. 조용히 비워내니 견식도, 우리 견식이라는 게 일체 모든 걸 비워줘서 맑게 비워주니 밝은 마음이 모인 자리를 비춤이로다. 애쓰지 않아도 사람을 힘나게 하니 바로 솟아올라 법의 문을 활짝 열로다, 열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 모든 재관 벼슬하는 이분들이 말이죠. 자문 화상하다대 연하 불교 인도경하고 연불 예배 제자 불연이다. 또 질문합니다. 여러 난간들 벼슬하는 분들이 차에 대해서 얼픈 것에 대하여 화상에게 질문하였다.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독경이나 독경, 경을 독경하는 거 있지? 또 염불, 뭐 예배, 기도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거는 안 가르쳐 주십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화상이 말하였다. 스스로 완벽한 열반을 정득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여래가 가르쳐 주지 아니한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자신을 깨달음을 돌이켜 초학자들을 깨닫게 해야 한다.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곧바로 삼매에 이른 사람이다. 이제 연불, 독경제, 기도, 예배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대조선자가 그런 말은 누구한테 안 해. 항상 마음속에 일체 모든 진행한 것을 생각하고 앞에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거, 복잡한 거, 그런 거는 망상만 더 만드는 것이니 그런 거를 단박에 씻어내야 된다는 거. 목전에 네가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를 돌이켜서 확실히 보면, 그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확실하게 틀을 것 하나 붙일 것이 없고 또한 맑은 물에는 청룡, 푸른 용도 깃들이지 못하느니라. 이 소식을 가지고 한가롭게 정진해서 네 진면목을 항상 챙길지언정 어찌 매일 경이나 뒤적거리고 보고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하고 연보는 그 복잡한 그런 거 하지 마라 자꾸 이러니까 그 불평을 하는 거야. 이분 불평. 스님은 어째서 그 독경이나 연불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어째 말 안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완벽한 내가 스스로 완벽한 열반을 정득하고 내 자신에게 있는 걸 돌이켜보고 나한테 있는 걸 스스로 눈을 뜨고 보면 그게 다 돼 있는 것인데 무엇을 딴 생각을 하고 망상을 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여래가 가르쳐 주지 아니한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자신을 깨달음을 돌이켜 초학자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자신, 내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고 나는 무엇인가? 돌이켜보고 무엇인가? 이거를 일초라도 잊지 말고 돌이켜보고 공부해서 그거를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지언정 세상이 멸하고 죽고 세상이 없고 부처님 경전이 다 없어져더라도 네가 내가 뭔가를 깨달은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경전이 없어도 그때 가서 네가 부처님의 금강경 법화경을 네한테 더 깨달음에 있는 그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요. 세상은 멸하고 없어지고 사람은 죽고 부처님 경전도 다 없어졌더라도 그때 네가 나는 무엇인가를 깨달은 네가 깨달았다면 너는 네한테 깨달은 그 마음의 소식을 바로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경이고 바로 법이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요. 그렇지요? 오늘
저녁에 이제 일주일 용맹 정진이니까 한번 지극하게 해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지극 골똘히 해보면 탁하니 알아차려져요 바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가지고 이제 좋게 좋은 오도성이 나오도록 해봅시다. 아시겠지요?